안녕하세요. 구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그 캠핑카, 특히 B클래스 캠핑카를 어떻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캠핑 출발부터 복귀하는 모습까지 정말 신랄하게 한번 영상에 담아보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구독자 이벤트가 있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지금 시간 6시 20분이고, 이제 캠핑갈 준비를 해야겠죠? 저희 지금 금요일 밤이고, 바로 캠핑 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짐 챙기고, 바로 샤워를 합니다. 씻고 나왔습니다. 저희는 요 폴딩 박스 하나에 옷을 다 담아가거든요. 저희가 이제 캠핑하고 1박 또는 2박 동안 할 동안 올 입을 옷, 그리고 수건 가지들을 이 폴딩 박스에 챙겨갑니다. 이렇게 챙겨가고. 이 레디백은 종곤이 속옷하고 저희 속, 종곤이 옷하고 저희 속옷들을 이제 담아가는 스타벅스 레디백이에요. 바로 이렇게 폴딩 박스에 딱 담아갑니다. 수영복도 이렇게 대충 놓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하면은 옷이 한 박스가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음식을 챙깁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른 분들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이번 캠핑에 협찬이 들어왔습니다. 맛자랑 푸드에서 닭한 마리 칼국수, 김치전, 닭꼬치까지. 이거 세 개를 보내주셨고요. 이거 오늘 캠핑 가서 먹을 거고, 요거 추첨해가지고 구독자분들께 선물로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캠핑카에 맥주가 있긴 하지만, 맥주를 한캔 챙기고, 캠핑 가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을 얼음. 이렇게 음식 싸갈 거를 한 박스 챙겨갑니다. 이렇게 해서 음식 한 박스, 옷 가방 이렇게 들고 나가면 끝입니다. 이게 장작이고, 얘가 그 저번에 의자에서 샀던 풀러 벤치, 이번에 새로 샀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들고 가는 게다 비슷해요, 사실. 캠핑카 시절이나 폴딩 트레일러 시절이나. 캠핑카로 바꾼다고 해가지고 뭐가 다이나믹하게 짐이 줄진 않더라고요. 캠핑카가 지하에 들어올 수도 없기 때문에 차로 실어가지고 캠핑카로 한번더 옮겨야 돼요. 저희 아파트가 지상부 작업잖아요. 그래서 이 차를 가지고 바로 옆으로 또 가야 됩니다. 아파트에 캠핑카가 딱 들어올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아파트가 뭐 캠핑카 주차 금지는 아니고 지상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솔라티가 주차가 안 돼요. 그래서 캠핑카 세우는 주차장에 왔고요. 사실 멀지도 않아요. 저기 보이는 아파트 있죠? 저기 보이는 아파트가 저희 아파트고,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공용 주차장입니다. 공용 주차장에 주차비를 내면서 세우고 있어요. 일단 급한 대로 장작과 택배용 것들은 조수석 앞자리에 놓을게요. 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바로 에어컨부터 켤게요, 에어컨. 이렇게 시동을 켜면 바로 자동차 차량 에어컨으로 시원해지고요. 바로 또 주행 충전도 시작하게 되죠. 지금 보시면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기 와가지고 혼자 에어컨 틀어놓고 영화 보다가 배터리를 많이 써버렸어요. 지금 60암페어씩 충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솔라티 같은 경우는 차량용 에어컨이 앞에서도 나오고요. 솔라티는 기본 차량의 순정이 이 뒤쪽에 에어컨 컴프레셔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시동을 켜면 바로 뒤에서 에어컨 나오고 앞에서 나오고 중간에서 나오고 해가지고 차가 굉장히 빨리 시원해집니다. 비타의 캠핑카 중에서는 그게 좀 장점이죠. 이 계속 장마여가지고 태양광 충전을 못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냉장고를 꺼놨어요. 그래서 냉장고가 지금 시원해지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네요. 안에 뭐다 차라리 여기다가 아이스박스에다 넣어놨다가 조금 있다가 옮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솔라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수납 공간이, 차 안에 넣을 공간이 부족해가지고, 요런데 조수석과 운전석 사이에 여기에다가 좀 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런 짐들을 여기 밑에다 이렇게 넣어서 갈 수가 있어요. 캠핑카 사면 엄청 뭔가 다이나믹하게 편해질 것 같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편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폴딩 트레일러 쓰면서 이제 캠핑카 사면 여행 많이 다니고 스트레스도 하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또 막상 사니까 그냥 그렇게 많이 하지도 않아.
뭔가 할것막그 생각보다 많은 상상 속에서 기변을 했지만 실제 기변하고 나서는 뭐 한 10번 중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하나?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엉쩌님이 좀 늦게 오셔가지고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엄청나게 고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개고생. 오랜만에 육체를 뵙죠. 종호이도 얼른 오세요. 안 무겁니? 무겁지. 어? 이거 와, 근데 왜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 아니야, 이렇게 들고 가면 괜찮아. 짐벌 좀 사주시던가요. 너무 피곤해. 그리고 요거 냉동실에 있는 거 냉장실로 옮겨줘. 입만 뻗고. 정곤이 이제 정곤이 자리에 앉아. 자. 자. 태블릿 PC. 태블릿 PC. 안녕, 이모 안녕. 정이가 저쪽 자고 있었어. 저희는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곤이 준비됐습니까? 떨어지지 않겠어요? 다녀왔을 때 체육공만. 걱정 살짝. 우리도 뭐야 뭐 떠나는 구호 하나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날 찍어줘 뭐 이제. 고고고 이렇게? 후비고 이런 거? 렛츠 후비고. 알았어. 뭐? 종건아 우리 어디 가요? 저희는 지금 다녀오고 저희는 도착했고요. 연비 보시면 9.4km예요. 리셋하고 왔는데 단양까지 평균 연비가 한 9.4 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1시 정도 됐습니다. 이 생태공원 왔고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운동장 쪽은 거의 다 꽉 차인 상태고 늦었으니까 저는 들어가가지고 안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어차피 밖에서 뭐 찍어도 찍히지가 않아. 혹시 뭐 있나? 간단하게 먹을 안주거리? 맥주 한 캔만 먹고 자려고. 있어? 뭐가 있어? 냉장고가 뭐 줄 건데? 간단한 맥주 한 잔. 땅콩이랑 나초? 어, 나초 좋지. 조금만 줘. 맥주 한 캔만 먹을 것 같은데. 나 맥주 없어. 없어 여기? 당신이 네 것만 챙겨왔잖아. 네 입만 입이냐? 내 입은 줄댕이냐? 따라라라라라. 왜 그럼 나무 접종했냐? 내가 챙겼어. 갬성 하나 하려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야? 응. 종건이 카시트잖아. 엉덩이가 그렇게 작아? 네, 엉덩이가 없는 줄 알고 있었지만 종건이 카시트에 앉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다. 어때? 좋아. 말하는 줄. 어머, 그럼 뭐야? 따르르르른 따르르르른. 물처럼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오네. 신기하다. 냉동실에서 꺼내가지고 어느 정도 어는 점 있잖아. 뭐 그게 있나 봐. 아니 근데 흘러내릴 때는 액체 같았거든. 뭐 액체로 흘러내렸는데 떨어지면서 똥이 됐네. 저희는 간단하게 맥주 한 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건배 한번 할까요? 짜잔. 이거. 응? 참. 옛날 이런 거 타고 그랬는데. 당 향창 유튜브 연구할 때. 참. 소통을 해야지만이 유튜브 해할 수 있다 해가지고. 구독자님과 짝구, 소통하는 자꾸 사람이 앞에 있는데 여기 보면서 봐. 구독자님과 소통하는 방송. 오, 우리 요새 물러설 수 없는 거 알지? 우리 채널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아, 그래? 몰랐네. 잘 되고 있는 줄 알았네. 아니야, 좀 분발해야 되겠어. 저희는 이제 그만 자려고 하고요. 요거 침대를 보면 지금 이렇게 누워있잖아요, 이 방향으로. 그래서 엉쩌님 이렇게 누워있고 가운데 누워있고 저는 저 끝에 가서 딱 셋이 잘 수 있어요, 사이즈가. 네트 잘 수 있어. 사실 여기서 네트 잤어요. 오늘 컨텐츠의 컨셉이 뭔지 알아요? 뭐? 솔라티 캠핑카의 리얼 사용 모습이야. 그래서 이렇게 딱 누우면 저희 가족 이렇게 딱 셋 누울 수 있고요. 사실 좀 빡세게 자면 넷까지도 잤습니다, 여기서. 옆에 테이블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쪽이 한 1.8m? 거의 8m가 가까이 되기 때문에 퀸 사이즈보다 큰 침대이기 때문에 저희 셋은 충분히 잘 수 있어요.
이제 자야겠다. 불 좀 끄고. 아유, 내 아들. 이쁜 내 아들. 너무 이쁘지? 응. 아, 아침이 됐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이제 좀 단양 생태공원이 좀 잘 보이네요. 생태공원은 저희가 작년에 폴딩 트레일러로 여기 저기 카라반 있는데 어디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지금 아침 모습은 이 정도 되고요. 이쪽으로 이제 카라반들 계속 있는데 빈 카라반들 좀 많아요. 예상. 이 생태공원은 예전부터 좀 느꼈지만 알박기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 좀 한동안 없어지는 것 같더니만 다시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알박기들이 금요일 밤인데도 차들이 많이 와 있죠.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고 있고요. 종건이가 아침에 이렇게 자고 있어요. 베개를 찾아. 우리 아들 언제 이렇게 많이 컸지? 뒤 문 좀 열어볼까? 엉준이, 근데 오늘 아침 뭐 먹을 거야? 먹어야지. 우리 아침에 근데 협찬한 거 먹어야 돼. 저희가 지난번 의자 올림픽에서 우승한 몬테라 체어. 대신 저희는 스몰하고 라지 두 개를 샀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은 그냥 의자가 되고 이 다리를 뒤쪽으로 하면은 릴렉스 체어가 되고 약간 좀 릴렉스가 되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조립하는 거? 조립하는 거 그냥 사목사목 스몰 라지. 어? 생각보다 나는 왜 머리가 받쳐지지? 이게 장난? 이거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다리를 있잖아 이 뒤로 빼잖아? 그럼 이제 릴렉스가 되는 거지 약간의 그 뒤쪽으로 옮기면 아 그란데 있었어. 그란데는 여기에 팔걸이가 있대. 이렇게 이거 하나 그 다음에 저 2인용 좋은데? 아 좋아. 만족. 저희가 원래 저쪽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있던 승용찬대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길게요. 원래 이렇게 캠핑카는 이동이 편하니까 자리가 다음에 그냥 사실 캠핑카 쓰시면 자리에 연연하지가 않아요. 그냥 계속 옮겨 다니더라고요. 꼭 여기가 꼭 내 자리여야겠다 이런 생각도 안 하고 어차피 또 여기서 저희가 어디 갔다 오면 이 자리에 비워놓고 가기 때문에 금방 또 자리는 없어지거든요. 오늘 완전 무더위라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그늘이 저 구름이 좀 많아가지고 구름 많은 날씨 좀 나쁘지 않지. 폴딩 트레일러 시절에는 이거 그늘 만든다고 막 타프 치고 뭐 그랬잖아요. 근데 얘가 원인 가지고 그늘을 만들 수 있는데 그늘이 생각보다 뭐 확 만들어지진 않아요. 또 뭐 여기에다가 그늘을 만들어주는 또 뭔가 스크린을 만든다거나 이래야 돼. 자 이제 차 줘봐. 딴다란단단단단 빈 곳으로 아빠가 없는 곳에 딱 차야지. 하지만 아빠는 먼저 와서 막지. 정곤이가 이길 찰 걸 아빠는 봤지롱. 정곤아 강슛! 응 알았어. 정곤아 아빠 엄마한테 강슛한다. 잘 봐. 강슛! 그러니까 저희는 저기 이렇게 세팅을 하고 놀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아침을 먹을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이거 홈페이지 있어? 홈페이지? 맛자랑 푸드 홈페이지에 있어요. 아침은 간단하게 인덕션에다가
저희 협찬 들어왔던 맛자랑 푸드의 닭 한 마리 칼국수 먹어볼게요. 이게 저희가 오늘 아침 먹을 맛자랑 닭 한 마리 칼국수예요. 닭 한 마리 칼국수고 손질해서 바로 인덕션에서 끓이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닭이니까 물로 한번 해놓으면요. 냉장고에 우리가 보관해놨더니 이거 좀 식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댓글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신 분들 추첨해가지고 요거 닭 한 마리 칼국수 세 분께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선물을 더 많이 드리고 싶은데 아직 저의 채널이 딱 3명 정도 수준인가 봐요. 저희가 오늘 아침 먹을 거는 맛자랑 푸드의 닭 한 마리 칼국수입니다. 맛있게 부탁드립니다. 자, 여기 앉아있어. 이렇게 씻어왔습니다. 물을 좀 넣고 해야 되는 거지. 물 좀 부을까요? 스톱 한번 해주세요. 적당히 늦게 줘도 될 것 같습니다. 어, 반 정도? 어? 반 정도 채우는 거야? 어, 적당히 넣어. 스톱 해줘, 스톱 해줘. 나 잘 몰라. 동동균 야채랑 닭이랑 그리고 마법의 가루 물 넣고 센 불에 10분, 중불에 10분. 종호라 무슨 생각하니? 덥다. 덥다, 그렇지. 오늘 좀 그늘이긴 한데 그래도 그늘 옆으로 살짝 이렇게 해가 나오네. 더운 날 땀 흘리면서 닭이랑 마늘 듬뿍 넣으니까 약간 몸보신 음식 같은 느낌? 삼계탕 있잖아. 그러네요. 삼계탕의 준 버전. 닭 한 마리 칼국수를 이렇게 손쉽게 먹을 수 있다니. 와, 지금 우리가 먹는 음식은 닭 칼국수인데. 좋아, 아빠가 김밥 만들어줄게. 김밥. 누구지? 올린 사진 좀 찍어봐. 아, 시청자가 우리 정성을 다 해서 보셔야지. 많이 잘 알아. 종훈아, 맞아. 생각해보니까 우리 여기 거기 왔잖아. 여기 아빠랑 고수동굴 왔었잖아, 여기서. 그치, 기억나? 박쥐 나오는 동굴? 기억이 난다고? 봐, 차 돌리니까 났잖아. 차 안 돌렸으면 벌써 더웠을 거야. 김밥 맛있어? 맛있지? 아빠가 김밥 얼마나 정성스럽게 쌌는데. 밥도 많이 먹지? 닭 한 마리 칼국수 2인분이 하나에 19,900원이야. 19,900원이야? 응. 원래 닭 볶음탕 해준다고 했는데 우리가 종곤이랑 먹는다고 닭 칼국수에다가 빨간 국물은 종곤이랑 못 먹으니까. 아까 저희 차가 여기 있었잖아요. 그늘을 만들려고 차가 옮겼습니다. 노지에서는 이렇게 좀 캠핑카 왔다 갔다 하면서 그늘 만드는 게 좀 좋은 것 같아요. 아, 남편 원래 다리 아니야? 남편은 다리인가? 다리가 두 개밖에 없는데? 원래 그래서 아들 하나 다리, 다리는 아들 하나 남편 하나 먹는 거야. 엄마는 날개를 먹는 거지. 원래 사실 근데 날개가 제일 맛있는 거 알지? 아, 그래? 몰랐네. 그래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엄마들이 핑계대고 엄마들이 날개 먹는 거잖아. 남자들이 날개 먹으면 바람핀다고 하면서. 날개가 제일 맛있다고? 응. 날개 먹잘 게 없잖아. 근데 날개살이 부드럽잖아. 닭다리살은 좀 뻑뻑하고. 어? 잘 갖고 있어. 아니, 엄마한테 먹는 거 아니야. 엄마 좀 부드럽잖아, 안 돼요? 파리가 자꾸 생겨나. 우리 배고픈데, 그치? 먹자. 밥 먹자. 이제 밥 먹자. 어때? 그냥. 맛은 있어? 그냥. 그냥 그래? 그러니까. 그냥 닭고기 맛이야? 그러니까. 이게 닭이 이제 이렇게 삶아졌고요. 저희 한번 먹어볼게요. 몰라? 닭고기 세 개만 더 먹어. 맞지? 맛은 있는데? 그래, 몸보시는 닭이지. 초복, 중복, 말복에. 초복, 중복, 말복은 맛자랑 푸드와 함께. 왜? 너무 광고성 멘트였냐? 원래 냉장 상태로 된 거지? 어, 냉장 보관이야. 냉장 상태로. 근데 사실 이런 거는 여름에 배송하기가 배송이 걱정돼가지고. 제일 그렇지. 맞아. 고기와 야채는 꼭 한 번씩, 물로 헹궈서 드세요. 아무리 뭐 포장을 열심히 해준다고 하더라도, 뭐 집 앞에서 바로 받아가지고 넣는 게 아니라 문 앞에서 한 3, 4시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종훈 어때? 닭 맛? 종훈이 6세 어린이의 맛 평가는요?
맛있으면 엄지척을 한번 해주세요. 엄지가 소극적 들어가네. 엄지가 소극적입니까? 아까 처음 먹었을 때 냈어. 엄지척? 오케이, 엄지척. 좋다. 난 다대기랑 같이 먹어야 맛있는 것 같아. 닭이 많이 들어있어. 닭이 많이 들어있는데 닭이 한 마리 들어있는 거야. 한 마리. 칼국수 넣으실 거면은 잠깐만요. 카메라 가져가겠습니다. 면도 많은데. 뽑기도 뭐해? 누가? 너는 동전만 보면 뽑기 생각만 하는 거야? 냄비를 여보 인덕션 딱 가운데쯤으로 옮겨줘야지. 응. 십자가가 됐잖아. 이런 마리, 다섯 마리. 이런 마리, 네런 마리, 구른 마리, 네런 마리. 우리 파란 보라. 정원아 무슨 노래야? 아 노래 아니야. 아 그럼. 중원이가 만든 노래야? 아니야. 그럼. 이거 자리를 줄지? 닭고기를 먹어야 정원아 힘이 난다고 여름에는. 이런 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몸보신이라고 하는 거야. 몸보신. 다 익었겠지? 익은 거 같은데? 오늘 멤버 사와서 일단 해 먹었던 스프를 조금 작게 넣어줬다. 아 스프를 다 넣었어? 어, 원래 보통 이런 거 쓰 할 때 스프 반밖에 안 넣잖아 이거. 오빠 다음 물을 여보 사서 먹어. 나 물 좀 탔거든? 스프를 마법의 가루를 반만 넣는 게 낫겠다. 근데 우리 아직 먹을 것도 많아. 김치전도 해 먹어야 되고 닭꼬치도 해야 돼. 일단 물놀이하고 나서 닭꼬치 해 먹자. 괜찮네. 아 근데 최강야구 재밌더라고. 최강야구 재밌지? 응. 반에 재밌다고 했잖아. 최강야구 재밌다고 했잖아. 아 시원하잖아 바람 부니까. 근데 좀 낫네. 가만히 있으면 시원해. 저는 이제 다 먹었고요. 아쿠아리움 가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단양이 왔으니까. 그래서 아쿠아리움 가도록 할게요. 설거지 다 해버렸나요? 날씨가 많이 더워졌어요. 이제 캠핑 다니기 힘든 날씨가 됐습니다. 안 더워? 나는 더운가? 난 더위를 많이 타서 난 많이 더워.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 근데 추운 거 맞지? 실리콘 접착제로 붙이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옷을 입어봅니다. 옷을 입어볼까요? 우리가 옛날에 이맘때 목계솔밭 갔었나? 목계솔밭은 4월이었어. 5월인가 4월인가. 아니야 그렇게 안 더웠어. 아니야. 그래 목계솔밭 조금 더울 때 갔어. 남들도 지금 봐봐 여보. 카라반 밖에 나와 있는 사람 어디 있냐. 다 안에 있잖아 지금 더워가지고. 그래? 아무것도 안 하면 돼. 아무것도 안 하면 되지. 맞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정답이야. 저희가 지난번에 무안에서 텐트가 비를 많이 맞았잖아요. 그래서 바싹 말리고 있습니다. 어휴, 금방 바싹 말르네. 날씨가 엄청, 햇볕이 엄청 뜨거운 거 같아, 확실히. 저희 여기서 12시까지만 딱 있다가 나갈게요, 이제. 아쿠아리움 구경하고, 이제. 하선암 야영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몬테라 체어가 다 좋았는데 확실히 이 경량 체어도 있죠. 이게 이렇게 접고 말고 정리하는 거가 제 취향하고는 안 맞아요. 확실히 그 펴고 정리하기는 폴딩 플랫 체어가 최고네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면 폴딩 박스 하나에 수납이 딱 들어갑니다. 아니 내가 이 더운 날 무슨 구경화를 누리겠다고 이걸 이렇게 말리고 있었을까? 어우 더워. 잘 말랐네. 와 진짜 날씨 너무 덥네. 이렇게 더울 수가 있을 정도로 덥네요. 이 솔라티 캠핑카 트렁크가 수납 부족이지만 그래도 은근히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보면 뭐뭐 들어갔냐면은 테이블, 폴딩 박스 하나에 의자 4개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종아리 장난감 들어가는 폴딩박스, 그리고 빈 폴딩박스, 그리고 보조 테이블 두 개, 물, 그리고 몬테라 그 벤치체어, 파라솔, 화목난로, 비바돔 쉘터.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다니는, 그리고 장작. 그러니까 저희가 캠핑 갈 때 쓸 수 있는 웬만한 모든 거는 다 그래도 제법 다 실립니다. 엄청나죠? 수납력이. 저희는 이제 아쿠아리움으로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단양에 다누리 아쿠아리움 가려고 왔습니다. 이게 이제 솔라티 장점은 진짜 주차가 편한 거예요. 이게 보시면 이렇게 뒷바퀴를 최대한 인도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로 후진을 해놓으면 보통 자동차 세우는 주차장 자리에 다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솔라티가 딱 6m인데 이거보다 조금 더 길어졌으면 불편했겠죠, 주차하는데. 여행 다니기에는 또 너무 크면 캠핑카가 또 제약이 있어가지고 적당한 크기가 딱 좋은 것 같아요. 이쪽이잖아. 누가 봐도 입장 방향 여기잖아. 엄청 크지? 눈이 아주 빨간데? 눈은 그래? 오, 근데 물고기들이 통통해. 이거 하나 너네들은 몇 년을 사는 애들인가? 물고기 그려봐. 정거리 물고기. 물고기 뭐해 다니고? 정말 너무 좋습니다. 진짜 너무 좋습니다. 와, 월터. 월터야, 월터. 엄마한테 보여줘. 와, 최고. 한 번 더. 한 번 더. 결국은 마지막에서 기념품으로 끝냅니다. 오, 나온다. 저희는 이제 마트에서 장 좀 봐가지고요. 하선암 야영장으로 입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지, 입실은 아니지. 하선암 야영장으로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자, 이런 거 보면 솔라티 캠핑카 뽐뿌 오시죠? 불편한 게 좀 있어가지고 저희도 좀 고민이에요. 이게 솔라티 캠핑카 좋긴 한데 마지막 그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제 안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저희 이제 마트 가가지고 장 봐가지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날씨 너무 덥네요. 지금 34도. 여기는 하선암 야영장으로 도착했습니다. 캠핑카 사이트 저희가 27번, 28번 자리 이제 예약해 가지고 왔거든요. 굉장히 괜찮네요. 바로 뒤에 실개천처럼 물놀이 할 수 있는 데 있고, 아 좋습니다. 여기가 바로 캠핑장이에요. 이렇게 바로 뒤에 오면
이렇게 슉 해서 애들 로스 있는 계곡도 쭉 있고요. 저기 위쪽에 보시면 여기가 28번 28번 6자리에 있는 맨 위쪽에 이제 실개천에서 시작한 연못입니다. 여기서 물놀이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쭉 따라가지고 계곡이 있어요. 저희 맛자랑푸드에서 협찬받은 닭꼬치를 하기 위해서 화롯대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에는 맛자랑푸드에 닭꼬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뜨거. 이게 뭐예요? 닭꼬치 살이 굉장히 두툼하뇨. 실합니다. 오늘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 영상에 댓글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을 해가지고 세 분한테 오전에 먹었던 닭 한 마리 칼국수, 닭 칼국수 한 마리를 세 분께 선물로 드립니다. 어때요? 맛있게 좀 익은 것 같죠? 좀 탄 것 같은데? 탄 데는 좀 잘라서 어른들이 먹고 안 탄 부분 애들 줘야겠네요. 닭꼬치 괜찮네요. 두툼하네. ASMR 줄까요? 맥주 마시는 거? 요 소리? 여름엔 이 맛이다. 여름에는 물놀이하고 먹는 닭꼬치의 맛이죠. 물 타자. 야, 너 내놔. I found a picture it took many years ago. What? 아버님, 때밀지 마시고요. 괜찮아요? 근데 닭꼬치가 네 개밖에 안 들었어. 이 지금 저희가 엄청 맛있는 걸 했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자,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가리비 술찜. 가리비 술찜. 따라 두둥. 따라라라라. 아니야, 그렇게 하면 요새 안 된대. 두둥. 넷플릭스처럼 그렇게 해야 돼. 따라란 하면 안 돼. 아재, 아재. 그럼 아재래. 아재래, 아재. 두둥. 짜잔. 와, 진짜 맛있겠다. 두둥. 뜨거. 맛보려는 찰나에 사건이 터졌어.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도 못 먹어 지금. 이건 약간 찜인가 찜? 네, 찜. 이건 조개 찜. 지금 빨리 지금 빨리 따라야 돼. 빨리 따라야 그때 맛있겠다. 아, 종원아, 종원아, 이거 봐봐. 뭔데? 오! 세영아. 코 막아. 세영아. 장작에다 넣어주던데? 너무 이쁘다. 장작을 더 넣어. 세영아, 깨지 않도록. 좋아. 해줘야 돼. 우와! 세영아, 봐봐. 신기하지? 네, 갔어요. 어떻게? 아, 그랬어? 저거 이제 가까이 가지 마. 몸에 안 좋은 거 하지 안 돼. 저희 이제 협찬의 마지막 맛자랑 푸드에 돼지고기 김치전 해보겠습니다. 됐나? 짜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응. 내가 여기 뭐라 하니? 너무 안 와요! 아, 그래? 아니, 그것도 협찬이야? 이거까지 먹어야 돼. 맞아. 요리 못하는 사람들 요리하는 거 엄청 부럽잖아. 네, 이쪽 내가 피게. 아니, 그 협찬 해달라고! 우리는 이런 걸 안 한다고. 우리는 이런 걸 안 한다고. 신발 하고 없다. 신발 하고 없다. 펜이 가오네. 치즈야, 하나 먹어.
맛있어. 아, 치즈 먹어. 다 왔어? 다 왔어? 아이스크림 먹어? 미니? 미니 아까 전에 저기서 하나 얻어. 아, 이거 누가 먹었어? 아, 우리 그 냉장고가 좀 안 좋았나 봐. 상태가. 다 누가 먹었어? 커피가 따로. 맛있어, 맛있어. 술 끊어야 되는 거야? 이 하서남 카라반 야영장에서 마지막 마무리 했고요. 여기는 진짜 괜찮네요. 저희가 8월 초에 이 추첨에 한 번 더 당첨이 돼가지고 8월 초에 한 번 더 올 건데 그때는 좀 제대로 한번 즐겨볼게요.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분한테 그 맛자랑 푸드에서 닭 한 마리 칼국수 세 분께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안녕.